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이는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원래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다른 분께서 또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랑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원래 있던 친구고 왼 살색깔인 친구, 약간 분홍빛이 살짝 도는 친구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3마리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제가 저번에 냉동장구벌레 바로 모기유충을 1,000마리를 먹였었는데 오늘은 여기에 있는 새우를 민물새우를 먹여보도록 하고 냉동장구벌레 모기유충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들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기분 좋게 지금 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선은 많이는 안 넣고 몇 마리만 잡아서 넣도록 할게요. 짜잔. 자, 우선은 넣었습니다. 오, 뭐야? 오, 먹었다. 오, 먹는다. 우와, 잡아먹는다.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친구들이 잡아먹는 게 보여요. 앞다리를 이렇게 슉슉슉슉 하면서 하는 게 잡아먹는 거거든요. 오오오 와, 지금 새우가 은근 빠르니까는 좀 잡아먹는 게 설투긴 하네요. 오오오 이 친구 보이시죠? 와, 잡아먹네요. 지금 많은 양을 먹으면은 소화가 좀잘안될 수도 있어서 소량을 넣었는데 우선은 자연에서도 민물새우, 물고기, 작은 곤충들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잘 먹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냉동장구벌레 바로 모기유충과는 다르게 좀 크기 때문에 빠르게 먹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네요. 자, 오, 이 친구 찾고 다닌다. 아까 한 마리 먹었는데 찾고 다녀요. 이야, 잘 먹네. 안녕. 지금 다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리에 발톱이 나 있죠? 이거를 봐서 이 친구들이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하, 잘 먹지는 못하네요. 역시 이게 갑각류라 그런지 새우가 잘 먹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앞다리를 봐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뒷다리도 발톱이 있고 나름 굉장하게 귀엽게 생겼어요. 오, 뒤에 있는 친구가 한 마리 쫙쫙했네요. 오, 귀엽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발톱개구리들이 색깔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애완용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인공색소를 피부에 넣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새우들을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기쁘네요. 여기 아직 남은 새우들은 우리 거북이나 다른 우리 물고기들 먹이로 챙겨줘야겠습니다. 엄청나게 활발해진 모습이죠? 오, 또 잡아먹었어. 엄청 좋아한다. 아, 놓쳤다. 그리고 다른 친구가 잡아먹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먹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어허, 이제 모기유충으로 디저트를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앞다리로 모아서 먹는다. 오, 이야, 입에 한 마리씩 물고 있네. 잘 잡아먹네요. 아, 짜잔. 예전에는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캡슐로 해서 제가 주곤 했었는데, 짜잔. 이것만 해도 제 생각에 한 10만 마리 이상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쪼개가지고 한 마리 정도 줘보도록 할게요. 야! 으아! 으아! 오, 좋았어요. 오, 요번, 전에 거보다 훨씬 더 뭔가 큰 느낌? 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 그러면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디저트 먹자. 디저트 슈. 야, 먹는다 먹는다. 예. 아, 정신없어. 오, 먹는다 먹는다. 이 친구들의 매력은 조금 외모가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것도 있고 먹이를 먹을 때 앞발을 쓰는 게 굉장히 귀여워요. 자, 보세요. 꼭꼭꼭 먹죠? 배부를 만도 안 돼. 잘 먹네요. 제가 이런 맛에 지금 이 친구들을 보살피고 있고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야, 따따따따. 오. 야,
우선은 뿌듯하게도 제가 잡아온 새우도 한 최소한 두 마리씩은 먹은 것 같고 지금 불러두온 모기요충도 잘 먹어준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네요. 아, 이 친구들은 오늘 굉장히 포식을 많이 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나 뭐 다른 생물을 기를 때 방생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방생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수입이 금지가 되고 자연에서 만나는 사례가 생기다 보면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친구들은 나중에 우리 거북이들이랑 물고기들 따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안녕. 오.